안녕 소피아. 안젤리나 나와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말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 뭐 애들이 이렇게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란말이로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앞서 준비물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파예요. 파. 이렇게 그냥 냉장고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젤리나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브로콜리입니다. 왜냐면요. 맛있는 브로콜리. 그리고 이건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양파입니다. 자, 양파이고요. 마지막으로 색깔을 이쁘게 내줄 당근입니다. 당근은 뭐 집에 다들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큰 돌이 필요하고, 저기 계란말이. 이거는 위험한 칼입니다. 위험한 칼. 그리고 이건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넣어서 더 담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소금. 이게 이제 계란의 양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리고 계란이 혹시나 프라이팬에 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카놀라유를 발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말이 가장 중요한 계란입니다. 여러분들 계란이 없으면은 이게 있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자, 계란 4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다 잘라야 되는데 계란말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조그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 할 수가 없으니 전문 요리사 우리 아버지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피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소피아가 요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죠? 네. 자, 이게 무슨 요리? 계란말이! 계란말이. 그래요. 아빠도 요리를 해본 지가 꽤 오래됐지만, 네. 자,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제가 한번 소피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재료를 한번 제가 손질해볼게요. 효자인데? 일단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잘라볼까요? 파요. 파? 네. 자, 이 파부터 잘라볼까요? 자, 얘는 좀 치우고 옆에다가. 네. 있어? 이거를 굉장히 작게 잘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송송송. 자,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 어이구, 안 좋잖아요. 보시면은. 자, 이 정도만 준비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당근! 자, 당근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만큼 작아요. 진짜 작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잘라볼까요? 양파! 자, 양파를 자르는데요. 양파는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단위로 자르든지 결례로 자르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요. 왜요?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잘 잘리죠 이게?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만. 자, 그만 됐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소피아가 싫어해요. 무료 양파를. 아이고. 나 싫어. 아니 나 좋아해. 너를 좋아하지? 응. 자, 이건 뭐야 또?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만 썰어주고 굉장히 얇게 썰어주고. 브로콜리 쉽네요. 쉬워요. 브로콜리 이제 이쪽 이렇게 밑에를 잘라준 다음에 위에만 밥풀같이 생길 그 위에만 이렇게 잘라주는 식이에요. 같이 써도 되는 게임인데요? 네. 아무래도 밑에가 두꺼워질까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작게 작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큰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계란들을 한번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신기하게? 네. 이렇게
축하드려. 홍보 네. 내는데. 이렇게 네 개, 이걸 네 개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석이가 특별 출연을 했어요. 원래 오늘 아빠가 출연하는 건데. 툭툭 쳐봐라. 이게 노른자 잡아봐요. 노른자가 이렇게 따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 섞어줄게요. 나도 하고 싶다. 섞으세요. 이 물이나 그런 건 필요 없고 딱 계란만 이렇게 해주십니다. 봐요. 이렇게 섞을 때 이렇게 섞으면 돼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섞으면서 이제 여기다 간을 맞춰야 돼요. 4분의 1스푼이나 5분의 1스푼 정도. 됐어요. 잘 섞으세요. 이제 이게 그 다 풀려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잘 섞어주면 이제 계란하고 야채하고 합쳐야 됩니다. 자, 내가 됐네. 이렇게 야채를 넣을 때는 이제 살살 섞어주는 게 좋아요. 잘 어울리네요. 제가 한번 해줄게요. 잘 섞어주세요. 잘. 잘. 자,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잘 섞었으니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프라이팬을 뜨겁게 이렇게 가열해준 다음에 넣어줄게요. 돌고 섞으세요. 이렇게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됐습니다. 다음에 팁은 이 키친 타월을 가지고 살짝 살짝 같이 버무리세요. 이렇게 골고루 묻게끔. 이 상태에서 너무 불이 세고 타월이니까 네. 중간 정도 불로 맞춘 후에 자 이게 계란 양이 많다 보니 두 번으로 나눠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 넣어줄게요. 됐어요? 네. 다 넣어요? 아, 넣지 마세요. 두 번 해서 하면 됩니다. 계란만에. 자, 이런 식으로. 중불에서 계란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자, 까세요, 먼저 두 개를. 네. 조금 있다가, 있으다가 넣고. 내가 놀래. 어, 알았어. 해서 소피아가 네. 이거를 말아주세요. 그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또 동일하게 이거는 치즈를 이쪽 넣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이게 두 개 있어야 돼요. 배가 잘 말리는데 또 집에 효자밖에 없는 관계로 일단은 이렇게. 오, 되게 맛있겠다. 자, 부르실 때는 살짝 덮쳐주세요. 타버릴 수 있으니까. 또 똑같이 나머지 한도 뒤져버리세요. 자, 맛있게 익는 거 보셨죠? 어때요, 소피아?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 대략 30초 정도 익히고 또 한 번 더 뒤져서 익히고 이러면 계란말이 완성이에요. 자, 이럴 때 살짝 놀려주셔서 각을 잡으세요, 각을. 이쁘게. 그치? 좀 못 찍어. 너무 이상해. 자, 한 번 더 뒤집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릇노릇하게 좀 입어가고 있죠? 진짜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입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아, 심장이 떨린다. 치즈 계란말이 너무 맛있겠지 않나요? 아빠가 더 맛있게 먹어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에이, 뭐야. 그래서 튀기는 거 몰랐지. 아, 정말. 아, 그럼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다른 재료 다 똑같고 치즈만 넣은 거예요, 아까. 자, 거의 다 이제 익어가고 있죠? 네. 이게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익어야 돼요. 천천히 괜히 뭐 빨리 먹고 싶다고 그냥 자르면 속에 하나 집었어요. 이게 안에 치즈가 있는데 이렇게 잘릴 때 치즈가 샤랄라 하면서 그런 치즈 나는 느낌을 느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컷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한번 계란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치즈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잘릴 수도 있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우와 우와 이렇게 치즈 보이시나요?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초간단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를 진짜 엄청 부드럽고 이게 맛이 장난 아닙니다. 와, 제가 막 좋아하는 야채들은 아닌데 너무 맛있어요 야채들이. 진짜 맛있어? 뜨거워? 진짜 짱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도와주신 아빠씨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